나라가 망할 것을 눈앞에 두게 되자 어? 백성들이 각처에서 의병이 속출이라. 그렇지. 그때요. 요나. 안중근은 소방해도 출신으로 나이는 32세 열비찬 청년이라 불사고적 청미철정 내국을 부여거지 말헌사 불안 마음 노력으로 흡악명여 좋다 이섬위에 오고 크고 천재일로 기다릴제 좋다 조선을 삼켜놓고 만주 나의 천재고죠 좋다 일본 혼용이 등망옷 하르빈의 군사대 한국은 개소를 개소하들어 전수하여 좋다 사주 독립 국가힘을 세계 남방을 해주자 좋다 공기들과 공모하고 하루빈에 잠입어요 이른바 무게자를 일제 일각여삼이라 그때는 어른 때이고 중이 삼여시 올리십육이 허경으로 아침바라 혁두에 몰아오실 때 일장기 벌 특별력자 들어온다 이등박농 허동보석 국대표 들여다라 어깨로 챙겨보 자극해를 돋구이고 오만한 태도로서 아장아장 걸어온다 그때야는 산은 군용 속에 뛰어나와 이등 앞으로 오르르르르르르르르르 이등어 가슴에다 권총을 난사하노 자기 예들으며 대한만세 만세 얼쑤야 난만 걱정이 타대도록 만세 삼장에 전원 여기 급변하야 수라 상이 되었구나 여구 건병 달려들어 그렇지. 안중근을 붙잡으니 안중근 허웃고 하는 말이 내 할 일 다 하였는데 무슨 여한이 있겠는가 그렇지. 일본의 침략 정책 만방에 규탄하고 그렇지. 해안의 자주 독립 인정하기 바라노라 시구야. 이리하여 우리 의사 경찰대 인도되고 혹도가 안고무 끝에 사형 선고 받는구나 사형 집행을 당하던 오전 9시경에 그 모친 연애가 되었는디 시구야 쓸쓸한 내 안내장에 오자서로 오마두 면역한 소들만 좌우로 있구나 대주 관우사는 멋지를 바라뿐벼 눈에 눈물띠 특거그니 백거거니 어머니 좋다 어머니 부조자식 충군진한 못된 쓰라를 떠남기다
애타는 가슴 어찌라 말하리오마는 애타는 가슴 진정하고 태어난지 웃으시며 본대아들 장하도다 국민지어 뭐라를 지키셨으니 죽어를 죽어버리 당하였구나 늙은 어미는 생각 말고 부디부디 부디하게 할까 한두 말을 허영며 하더니 안간이 멍멍 둥둥이 딱 차오르고 쓰러니 폭발치어 차오르지만 나라를 위하여 죽듯 아들을 휘어잡고 저길 저 속에 참 놀다니 눈만 은지 뜨고 말 못하고 서기지게 둘째 달소 그때 아는사는 시간이 되었다고 아는사는 집행장으로 들어가는구나 아는사 어머니는 넋을 지른 사람처럼 한 누나 둘만 북두고 두른 뒤에 바다 보더니 정신 없이 저나 돌아 좋다. 아니 멍멍 중중에 헐쑤 차오르고 쑤 하늘이 빙놀며 좋다. 땅이 헐쑤 어디 난 듯한 그 자리에 없어 주지야 안주 아이고 내 신세야 좋다 너저준 장커지와 너를 안소 길을 저기에 총맹이 아줌마세요 좋다 지혜벽 꺼질까 불을 몇 날까 엄마같이 알았던지 오늘 날 말이 아프게 가서 오냐 이별이 좋다 좋다 야이 홍지간 이놈들아 쑥! 갈 아니, 저거, 쑥! 이원 호루원!
말인데 좋다 정성 그 충렬이 허불어 분멸을 개 원세계를 얼쑤 중어버로 만진 창졸들이 주유걸 창시거 노래 불러 춤추는 군사 설수 얼음 겨워 석혹한 군사 좋다 예 알기로 하하 눈 군사 연을 하다가 돈을 아직고 병을 달라고 사투하는 군사 잠에 지쳐 서서 자라 좋다 잠끝 그리고 천리 전장에 나와 제 승사를 바라는디 너는 방정맞게 울음을 내오느냐 저 군사 연하여 여짜오되 말인 정리 말이 옳은 말이다마는 내 기맥힌 서름이나 들어봐라 다을 쓰고야 고당 상 학밭 양식 전지 이별 헌지가 면다의며
안주 오보 철을 지춘 양 나를 그르소 보내고 좋다 온 우리의 나들이 좋다 두지고 팔에 수산에 배를 띄우러지고 출부를 하기 아직 급하니요 기특하야 울만한 사장이다마는 내 기맥힌 서름을 너 또 한번 들어봐 그렇지 여바군사라 알수 이내 서름을 들어라 알수 나는 남의 옷에 톡신을 쓰고 17의 창가들 알수 40이 건하도록 전자 Oh,
가. 아이고, 소리야. 순산을 준다. 소리야, 딸이 하가 높아. 아이고,